업의 고리로 연결되어 그 업을 말키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모순과 하나하나 후천시대의 소멸 방법을 알려주시며 재미나게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흘러 지금껏 배우고 익히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배우면서 행을 하려 하니 배울 것은 많고 우리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대 홍익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슬기롭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승님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재밌게 들으십시오. 이 진리의 교육이라는 것은 일반 교육하고 다른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배우고 인류 사회가 배운 것들은 진리 공부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조상들이 살았던, 역사적으로 모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모든 논리를 정리를 해갖고 최고 잘 만들어서 최고로 빚어놓고 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갖다가 전부 다 인수받은 겁니다. 정보를 인수받은 거지, 우리가 새로운 진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 신패러다임을 우리가 이런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의 확장성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과거에 처음부터 인간들이 이 지구촌에서 살았던 거를 정보를 넘겨받는 게 지금 이때까지 지식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보를 받았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 이걸 어떻게 해갖고 지를 더 올려서 이 세상에 우리 몫을 해줄 건가? 이런 거를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진리로 대자연의 우주의 법칙인 답을 지금 내리주러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이것을 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르게 사는 길, 인간이 살아나가야 되는 바른 길, 이 자연에서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이걸 아르키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알아지는 게 아니고 돌리게끔 해주니까 재밌게 들으면 돼. 그러면 내 공부는 스스로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맥혀갖고 재밌게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 공부가 안 돼. 진리는 말이죠. 내가 배우는 게 아니고 스승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나와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받으면 돼. 받으면 열심히 안 해도 재밌게 들으면 스스로 네가 성장을 해. 그래서 세상에 분별력이 달라지고 보이던 세상이 달라져. 진리는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스승께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법비를 내려주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 그대로 듣기만 해도 이것이 축적이 되는 게내 영혼의 축적이 돼서 일용할 양식이 돼.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을 하고 나도 모르게 팽창이 되고 기운이 좋아져서 하는 일이 다잘 돼.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진리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됩니까? 이 소리 하지 마. 재밌게 들어야 잘 돼. 재밌게. 재미없으면 때려쳐버려. 재밌게 듣기만 하면 네 얼굴이 달라지고 네 에너지가 달라져. 그래서 주위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틀리죠. 요새 뭐 하노? 좋아졌다는 소리죠. 그게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아까 저게 내가 가르쳐준 거 있죠. 어려운 사람이 내가 이런 걸 들으면서 내가 공부를 잘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하면 그걸 잘 들어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른 길을 찾아줘라. 네가 지금 진리를 찾았듯이. 그래서 그 어려운 거는 걱정을 하지 말고,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고 암이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을 좋게 해줘야 되는 게 의무야. 남의 아프고 어려운 소리를 자꾸 듣고 내한테 축적을 해놓으면 내가 병들어. 이건 바이러스거든요. 그 소리를 들었다면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좋아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의무예요. 도와줘서 그 사람이 좋아져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웃음에 좋아갖고 말을 한다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니한테 탁하게 이야기했던 이 바이러스가 싹 소멸되고 내가 더 기운이 좋아져. 요렇게 해서 나중에 더 큰 질량의 사람들도 와서 하소연하고 이 사람들도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야. 이것만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 주위에 사람이 생기고 이분들이 또 이렇게 공부하다가 같이 나누러 오면 또 같이 나눠주고 이래서 이 길을 찾아준 사람한테 내가 멘토가 되는 것이야. 이래가지고 내 사람이 생겨. 며칠 전에 울산에서 그 공부한 거 세 개 올라왔죠. 요걸 다시 듣고 같이 연구하세요. 같이 듣고 이거 들어야만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근본을 정확하게 풀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라. 시작부터 한번 해보자. 네 삶이 얼마나 좋아질지 그때 이야기하자.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우리 앞으로 갑시다.